그러다가 어느 날 저걸로 커튼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이 패브릭 자체만 하면은 굉장히 커튼이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저 망사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망사라고 했는데요. 망사, 네. 그 망사를 가운데 대주니까 커튼이 전혀 어둡지가 않게 된 거예요. 네. 느낌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느낌이 이렇게 살아있고. 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레니씨 혹시 이거 사용해보셨어요? 그럼요, 펌프요. 펌프. 야, 이거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가면 마당에 네. 우물가 근처에 저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펌프질해서 빨래 빨고 이랬던 기억 나요, 진짜. 사실 저는 저희 집에 있었어요. 마당에. 아, 그래요? 어렸을 때 마당에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말라있을 때 한 바가지 딱 퍼 부어갖고 이제 펌프질을 막 하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여기서 이제 콸콸콸콸 물이 막 나왔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여기다 물을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자, 물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전기를 이용을 해갖고,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게 만드셨어요. 황민석 교수님,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네, 수족관이나 하원 같은 데 가면은 전기 모터를 팔고 있어요. 네. 그 모터를 안에다 넣어주고 호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가 넘치기 전에 얼른 비워야 되겠네요, 물을. 아니, 전혀 넘치지 않아요. 그 물 상태에서만 계속 돌아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야, 느낌이 물소리 들으니까 또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그냥 어디 깊은 계곡 흐르는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 박민석 주부님께는 살아있는 앤티기의 그대로 느껴집니다. 인테리어 성공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여기 박민석 주부님께서는 공간을 참 잘 활용을 하셨어요. 네. 보통 그 평면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벽에 두세 개를 걸어놓는다거나 바닥에 이제 몇 가지를 올려놓는다거나 하시는데, 여기 주부님 같은 경우에 여기 스튜디오는 없지만 천장을 이용해서 행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입체적인 입체감과 볼륨감을 굉장히 많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높낮이의 어떤 리듬감이나 강약 같은 걸 참 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의 어떤 입체감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신 게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네. 뭔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루하지 않고 조화가 참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고풍적이면서도 또 고급스러운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요즘 고가구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고가구 판매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황학동이나 인사동이나 이태원 같은 데 가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꼭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 그 이전에 또 찾아보실 때는 그런 이제 살림의 여왕의 프로에 관심이 있는 주부님이시라면 그런 데 먼저 가지 마시고 네. 시댁이라든지 혹은 그 친척 집에 먼저 가셔서 네.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은요 훌륭한 고가구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박민숙 주부처럼 이렇게 대문을 뜯어 오신다거나 그다음에 문을 뜯어 오신다거나 네. 뭐 작게는 뭐 소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아이템 고추장 단지 같은 것들도 훌륭한 고가구의 디스플레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은 이제 고향으로 많이들 집을 이제 찾아가실 텐데요. 제 주변에는요 이 폐가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이 폐가들에서 조금씩 어떤 그 고풍스러운 소품들을 갖고 와서 집에서 연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쉽다면 쉬운 거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인테리어를 위해서 우리 살림의 여왕님들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싸매고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아주 금쪽같은 노하우도 또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박민숙 주부께서도 오늘 저희에게 어떤 노하우 알려주시려고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꿀통을 이용한 선반을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요.
사포. 네. 예. 사포도 왜 그 입자가 가는 거 굵은 거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 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가는 네. 걸 하셔도 돼요. 그렇게 거친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가는 걸로. 네. 예. 그렇게 심하게 사포를 많이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거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거를 그냥 한 사포질을 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네, 분도? 네. 네. 리폼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노하우로 하다 보면은 좀 더 특별한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제 회화과에서 네. 이제 그림 그리는 데다가 쓰는 도구인데요. 네. 네. 여기 이렇게 젯소를 미리 그 도료를 이제 칠하기 전에 하면은 뭐 미세한 흠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못질을 한 데다 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제 이음새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데다가 이제 얇게 도포를 하시면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상도 훨씬 더 그 자기의 본연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젯소 같은 경우에 우리 주부님께서 방에 액자를 걸려고 했을 때 못을 네. 박았는데 자기가 잘못돼서 뺐을 때 그런 자국에 저희는 치약을 막 이렇게 막 메꾸고 그랬는데 아, 그거 저거를 이용하면 되겠군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무 재질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바르고 띄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사포를 한 번씩 해주면 또 조금 더 빈티지스럽게 돼요. 되게 아이들하고 같이 해도 네. 참 재밌겠어요. 아이들 색칠하고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재밌게 하겠어요. 아니, 색감이요. 색감이 참 이게 느낌이 참 좋아요. 예? 우리 방금 하시면서도 이가에게 미소가 떠나질 않으세요. 즐거우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야,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멋스럽네요. 그렇죠? 야, 색감까지 이렇게 딱 맞추셨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또 뭐 하면 될까요? 고리만 달고 예? 벽에 걸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감각 있는 금요일 우리 살림의 여왕님께 아주 금쪽같은 노하우를 한번 전수를 받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는 아주 인기 코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요 시어머니를 향한 효부의 사연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출가 외인인 딸이 친정집만 보면 그냥 답답해서 못 견디겠대요. 어허. 그런 사연을 주셨는데 출동 SNS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